지난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2015 광주 에이스페어가 개최되었습니다. 에이스페어란 아시아 콘텐츠 및 문화산업장의 약자로 올해 10회를 맞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문화 콘텐츠 축제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40개국에서 400여 개의 문화 콘텐츠 관련 기업과 해외 바이어 200여 명이 참가하여 1,900여 건의 라이선싱에 관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수출 상담회를 비롯한 다양한 세미나들이 진행되었고 문화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에게 법률, 금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산업장이라고 해서 기업만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강연을 제공하여 일반 참관객이 즐길 거리도 가득하였습니다. 보드게임 체험전, 캐릭터 인형 퍼레이드, 만화작가 토크쇼 등의 일반 참여 프로그램과 더불어 청소년 방송 콘텐츠 경연대회, 스포츠 스태킹 국가대표 선발전 등의 경연대회도 진행되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성과와 시민 참여,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에이스페어의 11회 개최를 기대해봅니다.